사랑하는 영어부 친구들 우리 부모님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멋지게 앉았나요?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려요.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할까요? 찬양 큐!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우리 함께 신나게 찬양해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영화부 친구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영상 예배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승리하는 최고의 기도는 감사와 찬양이며 주님 안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으로 바뀌는 은혜도 받게 됨을 믿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질 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온전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르치기를 힘쓰는 부모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사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라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해주세요. 며칠 남지 않은 2020년을 모든 상황 가운데 강건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선하게 협력하여 주의 은혜로 감사와 찬양만 남기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네, 이렇게 다시 영상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에도 정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요 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요.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인데요. 그 중에서 한 절 말씀만 같이 함께 엄마 아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듣도록 또박또박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지극히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해마다 이맘때면 네, 우리 4살 친구들이 영화부를 졸업하고 이제 유치원부 가는 걸 축복하고 축하해줬을 주일 예배인데요. 오늘은 그렇지 못하죠. 1월 오프라인에서 뵐 수 있을 때 그때 졸업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우리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 영상으로 우리 사진 통해서 졸업하는 아이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영화부 졸업하는 친구들 만나보셨지요? 아이들 많이 컸지요? 사진을 받았는데요. 최근 사진으로 보내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는데, 사진으로 봐도 아이들이 너무 많이 크고 표정부터가 다른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코로나로 많이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아이들 이렇게 잘 컸는데요. 자, 건강하게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 영화부 친구들, 몸도 튼튼, 키도 쑥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네, 맞아요. 밥을 잘 먹어야 되지요. 음식도 골고루 얌얌 꼭꼭 씹어서 바르게 또 먹을 때이 몸이 튼튼해지지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요? 짜잔! 우와, 이 친구는 엄청 무거운 역기를 들고 있어요. 자, 바로 무엇일까요? 운동이에요. 맞아요. 날씨가 춥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우리는 운동을 해줘야 몸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어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또 건강하게 하려면 건강한 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와, 이야기는 만세! 이렇게 하고 자고 있네요. 맞아요. 잠을 잘 자야 우리 몸이 면역력이 생기고 튼튼해지고 건강해진대요. 이렇듯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건강하게 키도 쑥쑥, 몸도 튼튼 자라려면, 잘 먹고, 또잘 자고, 운동도 해야 되고, 우리 아기들은 즉, 열심히 노는 것도 건강하게 자라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대요. 떡으로 얌얌 먹고 힘내는 것뿐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얌얌 먹어야겠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는지 같이 말씀 들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뭘까요? 바로 성경이지요, 성경.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 66권으로 되어 있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기록했어요.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졌다 했을 때에요. 바로 이 감동은 생기를 호흡을 불어넣었다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고 살아 영원히 힘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먹어야 밥 먹으면 힘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대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요. 구원이 뭔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어서, 그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이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성경을 먹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었어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삼을 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대요. 두 번째, 그리고 무엇이 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잘못했는지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대요. 무엇을 주신다고요? 힘을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밥 먹어야 키와 몸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먹고, 즉 듣고 읽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짜잔! 우와! 우리 엄마가요, 성경책을 읽어주세요. 성경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아빠는요, 우리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 영의 양식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먹고 그 영의 양식,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 우리 아이들이 키와 몸이 자라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자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라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아직 글자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엄마, 아빠가 성경을 읽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영화부 예배 시간에 모이면 말씀 시간에 하나님 말씀도 귀를 쫑긋쫑긋 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기간이라서 어떻게 해요?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에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집에서도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힘을 얻는다는 것 꼭 기억해요. 우리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께 잠깐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부모의 역할이 있어요. 그것은 쉽게 대체되거나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에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기회인 동시에 책임이고 우리의 특권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그분께로 나아오게 하셨어요. 디모데의 어머니와 예할머니, 유니게와 로이스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책임, 특권, 기회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역할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먹이는 엄마 책을 쓰시고 말씀 쉬는 엄마 이렇게 여러 책을 쓰신 백은실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경험담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마음에 더 많이 새길수록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노하우가 축적된다.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감사하고 행복한 경험을 엄마가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먹이려고 애쓰고 고군분투할 때 그 말씀을 먹는 힘, 능력, 말씀으로 인한 것을 소생함을 우리 엄마 아빠에게 먼저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주간이 아니라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특별한 이 2주의 기간 동안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 주십시오. 어떻게요? 가정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네, 최근 우리 한 가정의 간증이었고 주부에 실린 글인데요. 그 부분을 살짝 인용해 보았습니다. 가정 예배만으로 한 달 요절을 따로 연습시키지 않아도 외울 수 있고 가정 예배만으로 주기도문을 외울 수 있고 가정 예배만으로 친구들을 위한 기도의 지경,
영역도 넓혀진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가정에서 우리 자녀와 함께하고 있는 시간, 기회와 특권으로 삼고 엄마의 목소리, 아빠의 목소리로 말씀을 심어주고 들려주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을게요. 마지막으로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키와 몸과 생각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 구원의 지식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도록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기신 기회이자 책임이자 그 역할을 다하는 우리 영화부 모든 부모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라인을 예배 드리는 동안 가정 예배를 힘써 실천해 봅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요 함께 찬양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송이 꿀보다 달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힘든 시간에 말씀으로 살아나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다시 만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키와 몸이 자란 것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영도 건강하게 자라있는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요. 우리 함께 이 시간 두 손 모아서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동안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양육과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자녀에게 말씀을 먹이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키와 몸이 자라듯 말씀으로 믿음도 쑥쑥 자라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어느 고요한 밤 작은 베들레헴 아기를 보았나 천사 노래소리 크게 빛난다 우리 경배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이름 우리 경배 온 땅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 아기를 보았나 어느 고요한 밤 작은 베들레헴 아기를 보았나 천사 노래소리 크게 빛난다 우리 경배 그리스도 아름다운 이름 우리 경배 온 땅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 경배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이름 우리 경배 온 땅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 구세주 예수 빰빰빰빰 안녕 잘했어.